응? 아니, 그런데 여긴 개사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마치 애견 카페를 방불케 하는 이곳은 모바일 콘텐츠를 제작하는 곳으로 반려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예요. 제가 원래 좋아해서 한 마리 한 마리 데려오다가 지금은 직원들께까지 와서 많이 난감하게 됐죠. 현재 사무실에는 대표의 반려견 4마리, 겨울이와 가을이, 그리고 웰시코기 비기와 성이 허씨인 수키 여사님이 있고요. 여기에 민유진 사원의 반려견, 눈이 작은 고미와 눈이 큰 꼬미까지. 총 6마리의 개사원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딱딱하기보다는 약간 좀 자유분방한 느낌도 좀 나고, 회사 자체가 약간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회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일적으로. 간식 앞에서 기다릴 줄도 알고 여기는 문제의 개사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광경을 마냥 지켜보고만 있는 한 녀석. 엄마, 깎아도 못 얻어먹고. 입사 4개월째 낯을 가리고 있다는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고미입니다. 하루 종일 보호자 책상 아래서 꿈쩍도 안 한다는 고미 사원. 순진한 얼굴을 한 녀석에겐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조용한 사무실. 그때 책상 아래 있던 고미가 지나가는 직원을 향해 짖기 시작합니다. 고미가 좀 예민하네요. 네, 엄청 예민해요. 낯을 좀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직원이 당당하게 사무실로 들어오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지저대는 녀석. 정말 보호자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경계를 하네요. 직원분들 정말 놀라시겠어요. 얘 좀 안 짖으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 지나갈 때마다 짖어가지고. 주변 경계가 심한 고미 사원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건 바로 옆자리 직원입니다. 저 직원을 제일 싫어해요. 왜 날 싫어할까? 네? 와, 이거 시끄러워서 일할 수나 있나요? 진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진 않고 그냥 개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멍멍. 영상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 주변 그 소음 같은 거에 되게 예민한데, 왜냐면 네. 촬영도 하기 때문에 촬영하는데 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개를 싫어하진 않는데 네, 좀 많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냥 짖기만 하면 다행이죠. 무차별한 공격도 서슴치 않습니다. 아, 아프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바지가 물어내야죠, 제가. 항상 미안하다 하죠. 이전에는 물진 않았었거든요. 그냥 짖는 정도였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모든 꾸준 일을 도맡아 하는 유진 씨. 그녀에게도 다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강아지 두 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일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 데리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집에 두고 오면 고미가 너무 밖에 소리 짖고 그래가지고 집에 놔둘 수가 없어요. 민원 들어올까 봐 혹시라도. 심한 분리불안이 있는 고미는 집에 홀로 남겨지면 현관문 앞에서 하루 종일 짖으며 보호자만 기다린다는데요. 그렇다고 또 회사에 데리고 오면 또 직원들한테 짖고, 집에다 놔두면 또 너무 시끄럽게 짖어가지고 또 못 놔두고 다 문제. 함께 출근하면 분리불안도 사라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거라 생각했지만 뭐가 문제인지 녀석은 경계심만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문제를 일으키는 개사원이 고미뿐만이 아니라는 건데요. 사무실을 배변밭으로 만드는가 하면
나 내 자리도 있었어. 몰랐어. 밟을 뻔했다. 서로 물고 싸우기까지 하는 녀석들 때문에 대표의 고민은 커져만 갑니다. 강아지가 옆에 있는 게 마음에 놓이니까 집에서 혼자 있는 그 외로운 게 엄청 이제 보기가 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좋아 보이는데 여기 온 게 걔들한테 좋은 건지 강아지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죠. 문제의 개사원 집합소. 강 훈련사는 고미가 있는 사무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인기척 없이 들어온 걸까요?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맨날 환영만 받았지? 어? 이렇게 들어온 적은 처음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미안해요. 회의 중이었다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강형욱이라고 합니다. 예, 처음 뵙습니다. 자, 드디어 개사원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애들 뭐 짖지도 않고 너무 착한데요? 네. 엄청 짖어요. 원래는 엄청 짖어요? 네. 나쁜 사람 오면은 엄청 짖어. 어? 제가 제일 많이 짖어요. 얼굴만 있고 몸이 헛겨져 있는 애. 얼굴만 있고 몸이 헛겨져 있는 애. 내가 안 보이나? 우리 고미 사원을 좀 더 가까이서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고미가 거의 저기 밑에만 있어요. 아, 여기 보호자님 자리인가? 네, 제 자리에 와서 맨날 여기에만 있어가지고. 저 밑에서 많이 있구나. 네. 그래서 여기 지나다니면 네. 엄청 짖거든요, 여기에서. 뒤에 계신 분은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짖어요. 아,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이곳은 자동 폴리스 라인 구역이었죠. 이번에는 다른 강아지들의 생활 환경을 살펴보는데요. 사무실 구석구석 가득 쌓인 배변. 아이고야, 잘 가리네. 은가와 소변과 친하시겠어요? 지금 전혀 거부감이 없으시구나. 저 은가가 있어도 그냥 은가와 샀구나. 사무실은 하나. 이런 느낌으로 그냥. 네. 또 산 것 같은데 저기. 많은 친구들이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것도 이곳의 문제였습니다. 다견 가정이 한 공간에서 소변을 한두 장소에 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화장실 세 개 만들고 있어요 제가. 화장실 세 개 만들고 있어요 제가. 환경에는 문제가 없다는 보호자들. 과연 그럴까요? 아유, 그것도 무섭네요. 아니, 그럼 대체 몇 개가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있으면 만약에 여기서만 소변 대변을 가르치고 싶다면 적어도 두 장소여야 해요. 패드가 두 개가 아니라. 자, 우리 대표님 계산 들어가죠? 여섯 마리잖아요. 그러면 열두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반려견들이 생활하기에는 사실은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아하, 다견이 생활하기에는 다소 좁은 공간. 여기에 문제는 또 있었는데요. 이곳에 꼭 있어야 하지만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저기 안전문이나 이런 건 따로 없나요? 네, 안전문 없고. 바로 출입문 안전장치가 없네요. 솔직히 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구조로는 아니에요. 전 첫 번째가 안전인데 어떤 아저씨가 딱 들어왔는데 아, 여기가 아닌가벼? 라고 하면서 나갔는데 그러다가 어떤 강아지가 나가는 경우는 없겠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안전장치를 만들어야죠. 여기서 여기 들어올 때 이런 울타리 하나가 있으면 이 친구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어요. 자, 환경에 이어서 녀석들의 문제 행동들 영상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직원들에 대한 경계가 유독 심했던 곰이었죠. 저 곰이의 행동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나쁜 성질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고민은 보호자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짖었을 뿐 문제는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놀라잖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라고 했는데 상대가 아이고야 라고 하면서 뒤로 한두 걸음 물러나니까 그래서 저 행동을 계속해야지
보호자님 주변으로 불쑥불쑥 다가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한 박연이 함께 생활을 하는 이곳의 환경도 원인이었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에게 관심을 갖는 보호자의 행동이 곰이의 경계심을 더욱더 증폭시킨 건데요. 그 스트레스가 다른 직원에 대한 경계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지금 이 두 친구가 보호자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두 친구가 보호자님을 이렇게 주변에 항상 있는데 이 친구를 안아주고 무릎에 올렸다는 건 그만큼으로 이 친구를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해줘야 돼? 같이 이뻐해줘야 되나? 아니요. 우선은 이뻐하는 걸 멈춰야죠. 우선은 이뻐하는 걸 멈춰야죠. 그리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죠. 강 훈련사가 살펴본 이곳의 가장 큰 문제는 박연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규칙이 없다는 건데요. 너도 먹어, 너도 먹어, 너도 먹어, 아우 먹어.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누가 먼저이건 간에 나머지는 충분히 자기 기회가 올 것이니 잘 기다릴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호자가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강아지들한테 너희끼리 한번 해봐 라고 하면 강아지들은 할 수 없이 힘으로 그거를 조절할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 되겠죠. 곰이에겐 문제 행동이 조금 빨리 보였던 것뿐 강 훈련사의 우려대로 다른 강아지들의 상황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촬영 중 잠시 쉬는 시간에 벌어진 돌발 상황. 갑자기 거칠어진 녀석들. 어우 당황스럽네요. 이때 하필 사무실에 들어온 배달원. 외부인까지 등장하자 녀석들 더욱더 흥분하기 시작했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강 훈련사.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만 보는데요. 사실 보호자님의 행동 언어가 지금 안고 있는 친구한테 굉장히 복도 다주고 있어요. 잘했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너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선은 이렇게 할까요? 누구도 무릎에 못 올라가게 해볼게요. 일어나면. 그런데 대체 녀석들은 왜 싸운 걸까요? 지금 벌써 이 친구들이 서로 간에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가 되게 심하네요.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이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요. 이럴 땐 보호자의 올바른 중재가 필요합니다. 경계태세를 이렇게 강아지를 내리세요. 그냥. 내리세요. 내리셔요. 네, 잘하셨어요. 그치? 그 방법은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을 내어주지 않는 것. 이런 보호자의 단호한 태도는 당연히 생활하는 곳에서 더욱 중요하답니다. 이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호자님을 지키고자 하는 명목이에요. 근데 보호자님이 내 옆에 오지 말라고 하면 보호자님을 지킬 이유가 없어지고 다른 친구들을 경계할 이유가 없어져요. 다시 내줘. 예. 왼쪽에 있는 애들. 네. 말하지 말고 동작으로만. 올라오려고 하면 이제 블러킹 하세요. 막으세요. 자, 다시 조용해지긴 했는데요. 그나저나 앞으로 우리 개사원들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도 사무실이 있죠. 규칙이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데리고 와도 괜찮아요. 데리고 와도 괜찮아요. 규칙이 있어요.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거기서 잘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쉬는 시간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냄새도 좀 맡게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서만 모든 생활이 그냥 출근과 퇴근 거기에만 있고 여기만 있으면 보호자님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 스트레스 같은 스트레스를 강아지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를 데리고 직장에 나온다라는 것을 할 때 그냥 놓고 너희 알아서 재밌게 놀아가 아니라 분명히 그런 규칙이 있어야 돼요. 강 훈련사가 고민의 사무실에 조언해준 세 가지 규칙. 먼저 당연히 함께 출근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직원들은 강아지들에게 맹목적인 애정을 주지 않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무실 안의 모든 반려견은 케이지 생활을 한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먼저 캔넬 이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보호자의 책상 아래 넉넉한 사이즈의 캔넬을 준비해둡니다. 캔넬 적응 교육은 특히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고미 사원과 함께 진행해보았는데요. 과연 녀석은 잘 따라올 수 있을까요? 간식 하나 집어볼까요? 네. 그리고 이거를 뭐 손톱 반 정도 크기로 잘라서 그냥 툭 하고 던져주세요. 손으로 주지 말고. 그렇죠. 이번엔 주지 말고 기다렸다가 그러면 저렇게 쳐다봐요. 자, 보세요. 지금도 이 친구가요. 손에 있는 간식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를 고민할 거예요. 점프할까? 손을 올릴까? 안 되네. 앉을까? 안 되네. 간식 하나 던질게요. 그 밑 캔넬 안에다가. 아이고, 그런데 고민 녀석. 캔넬 안이 많이 두려워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그냥 툭 던지세요. 이번에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자기 안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뒷다리까지는 못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앞다리는 들어갔는데 뒷다리는 못 들어가고 까치발하고 있을 때에 그때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살짝 받쳐주셔야 돼요. 받쳐주는데 받쳐줄 때 강아지가 뒤로 오려고 할 거예요. 그때 밀지 말고 그렇다고 뒤로 어어어어어 하면서 강아지를 나오게 하지 말고 딱 버티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엉덩이. 보호자의 도움으로 캔넬 안이 두려운 곳이 아니라는 걸 경험하고 나온 고미. 이런 식으로 꾸준히 연습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런 활동을 하면서 이 친구가 이 캔넬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습관이나 마음들이 좀 열렸을 거예요. 하지만 고미가 캔넬을 편안하게 느낄 때까지 사무실보다는 집에서 지내면서 교육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고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휴식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안 돼요. 조금 더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본가, 우리 엄마 아빠 계시는 고미하고 꼬미하고 같이 있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분한테 가서 좀 충전이 좀 된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호자하고 사는 거에 대한 교육도 하고 괜찮아지면 그 다음에 출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랑 출근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은데 또 분명히 반려견을 좋아하지만 내 일을 또 되게 잘하고 싶은 사람들 또 일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을 대한 어떤 예의로 또 매너로 대표님이 네. 기준 잡으시고 규칙 좀 만들고 교육할 수 있게 도움 주시고 과연 이곳의 개사원들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잠시 후 공개합니다. 당연히 출근하던 사무실의 변화도 놀라웠는데요. 입구에는 안전 포스터와 펜스가 설치됐고요. 우리 개사원들도 각자의 보호자 근처에서 편안한 케이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 오늘 안 왔으면 내일 오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민은 잘 지내나요? 일단 집에서 짖는 것부터 교정하고 있어서 이미 캔넬 교육은 성공했다는 녀석. 지금은 집에서 차근차근 분리불안 교육을 받고 있다네요. 제 눈앞에 없으면 불안하니까 제 눈앞에 보여야지 강아지는 행복한 거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린 거. 이기적이었다. 어차피 좋아하겠지라고 그냥 방치해둔 건데 전가정도 일단. 근데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반려견과 행복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다는 사실. 앞으로 녀석들도 매너 있고 멋진 개사원이 되길 기대합니다.